이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. 오늘은 댓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. 코 옆 삼각존 쪽으로만 요기요? 요기 필러를 넣으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어느 분이 힘든 부위라고 하던데 맞나요? 네, 맞는 말씀입니다.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는 맞지만 질문해주신 분 말씀처럼 이 자리가 잘 되면 자연스럽고 예쁩니다. 그래서 어렵지만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.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잘 돼야 얼굴이 예뻐지고 세련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여기를 잘할 수 있냐? 할 수 없냐? 잘 되더라도 나중에 밀리지 않게 할 수 있냐? 이게 바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보통 팔자 주름이라고 하면 코 옆에서부터 입력부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주름을 말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길쭉한 주름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코 옆에 삼각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부위는 귀족 수술을 해서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이제 올려서 좋아지게 하려는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. 귀족 수술하는 부위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제 채널에서는 코 옆 삼각존으로 할게요. 아까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해주신 그 네이밍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 들어간 부분이 귀족 수술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지만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귀족 수술을 하고도 만족스럽지가 않거나 실리콘 보형물이 위쪽 바깥쪽으로 이동 해서 여전히 이 안에가 미운 상태로 오시게 됩니다. 아마 이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서 완전히 만족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겠지만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대개 불만족한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필러로 교정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그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들으신 것처럼 필러로 힘든 부위는 맞아요. 잘 하려고 해도 잘 들어가지가 않는 부위이기도 하고 여기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여기는 못 들어갔는데 주변에만 이렇게 들어가져서 밑에 부분만 볼록해져서 원숭이 상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. 또 여기가 못 들어가고 밑에만 들어가면은 콧구멍이 들려 보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뭔가 묘하게 다르게 이상해 질 수도 있고요. 또 겨우 맞춰놨는데 바깥쪽 위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. 이 부위는 귀족 수술에서 한 실리콘이나 필러나 또는 지방에 식한 그 지방 모두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자리입니다. 또 공간이 좁은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집어넣어서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을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괴사 위험성이 큰 부위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도를 했다고 하면 또 위험성이 증가하는 그런 부위예요. 이렇게 어려운 자리지만 이 부분의 모양이 개선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6가지 좋은 점을 한번 짧게 꼽아볼게요. 자, 첫 번째, 팔자주름이 많이 펴져 보입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팔자주름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진한 경우가 많아요. 이 자리가 잘 펴져야 팔자주름이 많이 펴져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제 밑에는 주름이 그렇게 진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 진하지 않은 거는 잘 펴지고 진한 데는 잘 안 펴지고 이러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. 자, 두 번째, 입이 덜 나와 보입니다. 자, 이 자리가 깊어서 입이 더 나와 보이고 길어 보여요. 여기를 제대로 못 펴고 아래쪽에만 필러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콧구멍이 들려 보이고 아래쪽이 볼록해서 원숭이상이 됩니다. 자, 셋째, 무뚝뚝한 표정이 개선됩니다. 이 자리가 깊으면 뭔가 무뚝뚝한 느낌이 들어요. 기분이 뭔가 나쁜가 이런 느낌도 들고 표정이 시무룩해 보이기도 하고 안 이뻐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여기가 잘 펴지면 뭔가 살짝 웃는 듯한 느낌, 약간 다정한 느낌이 듭니다. 자, 네 번째, 세련미가 생기게 됩니다. 귀티라고 하죠. 제가 전에 앞볼 즉 한스라인과 팔자 이 두 군데가 귀티를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귀티의 쌍두마차 따그닥따그닥 팔자 중에서 이 코 옆에 이 삼각존 부분이 세련미의 핵심이 됩니다. 다섯 번째, 어려 보입니다. 여섯 번째, 얼굴에 처진 느낌이 개선됩니다. 자, 이런 이유 팔자주름 필러의 핵심이 코 옆에 있는 이 삼각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저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. 팔자 위에 살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. 여기가 통통한 사람들이요. 저도 여기가 약간 좀 통통하죠. 여기가 통통하신 분들은 이제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면서 이렇게 쭉 처질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여기가 더 앞으로 나와 보이면 팔자가 더 깊어 보이고 얼굴도 처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. 실제로 만약에 나이 들어서 처졌다면 나중에 실리프팅이나 수술 리프팅으로 들어서 처진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. 또 여기가 통통하신 분들이 많아서 얼굴 살이 많으시다면 다이어트도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세상에서 다이어트가 제일 어렵죠. 병원에서 하는 시술 중에서 여기가 통통해질 수 있는 시술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굉장히 주의해서 하는 게 좋아요. 지방이식 같은 거 할 때도 여기서 뽕 뚫어서 팔자도 넣고 볼도 넣고 눈밑도 넣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지방이식하면서 여기가 통통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든지 뭐 필러든 아니면 어떤 시술이든 여기가 통통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른 시술할 때도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거든요. 자, 이 부분이 통통하신 분이 있다면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거 할 때 이 부분도 열심히 해주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결론 두둥딱, 코 옆 삼각존이 개선되는 게 팔자 주름 필러의 핵심이고 실력이다. 자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놀러와 주시고요. 아름닥터의 5분 근황이라는 채널에도 가끔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. 행복하세요.